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반응형 웹을 만드는 개념인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은 미디어 커리와 함께 사용을 하면 화면 너비에 따라서 웹 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시작을 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먼저 플렉스 컨테이너와 플렉스 항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요소들을 묶어서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지정할 것인지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우리는 이제 플렉스 항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네이버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바로 이 li 항목들을 감싸고 있는 ul 태그가 있는데요. ul 태그에 fle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렉스 박스 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flex라고 된 항목을 클릭을 하면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 칸칸이 하나의 플렉스 항목, 즉 li 하나하나가 플렉스 항목이 되고, 이 li들을 묶고 있는 이 전체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됩니다. 그리고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서는 주축과 교차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축은요, 그 항목들을 배치할 때 어느 방향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사이트에서는 각 li 항목들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기본값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가로 방향을 주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차축이라는 것은 주축으로, 즉 가로 방향으로 쭉 플렉스 항목들을 배치를 하다가 웹 요소 너비에 가득 차게 되었을 경우에 줄을 바꿔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을 교차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축을 세로로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1, 2, 3, 4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웹 요소의 높이에 가득 차게 되면 5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즉, 교차축은 가로 방향이 됩니다. 주축만 결정을 하면 교차축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요소를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 컨테이너로 묶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 컨테이너로 묶어줄 때 사용하는 속성이 디스플레이 속성입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게 되면, 아, 이제부터 이 요소는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방금 보셨던 이 네이버에서도 UL 태그에다가 display flex라는 속성을 써줬어요. 이 얘기는 이 ul 태그 안에 있는 요소들, 즉 li 요소들을 flex 박스 레이아웃을 적용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여기 flex라는 속성 옆에 보면요. 아이콘이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flex direction 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lex direction이 주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이 플렉스 디렉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로우가 있고요. 얘는 기본값입니다. 로우 리버스라고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가로 방향이긴 한데 반대쪽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칼럼이라고 하게 되면 세로로 바꾸는 거고요. 칼럼 리버스 하게 되면 세로이긴 한데 방향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봤더니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조그만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row, 두 번째는 column, 세 번째는 row reverse, 네 번째는 column reverse예요. 현재 row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한번 column으로 바꿔볼까요? 여기 두 번째가 column이었었죠? 클릭을 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 방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flex direction에 따라서 플렉스 항목을 가로로 배치할지 세로로 배치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디렉션에 이어서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플렉스 랩 속성은요, 플렉스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개의 항목이 있었을 경우에 그 항목이 컨테이너 영역을 벗어나면 그것을
줄을 바꿔서 바로 밑으로 교차축으로 내려줄 것인지 또는 교차축으로 내리지 않고 쭉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주축으로 가다가 주축의 그 영역이 부족했을 경우에 교차축으로 내려서 배치해주는 방법은 랩이라는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 값은 노 랩이에요. 줄 바꿈을 하지 않아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테이너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쭉 계속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직접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네이버에서 꽃을 하나 검색을 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요. 이꽃 검색 결과를 보다 보니까 밑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개발자 도구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플렉스가 사용됐을 것 같아요. 네, 이 UL 부분에 플렉스가 사용된 걸볼 수가 있죠. UL 안에 여러 개의 LI가 있고요. 그 LI를 플렉스 박스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오른쪽에서 이 플렉스, 디스플레이 플렉스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노 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이미지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줄바꿈을 하지 않고 처음에 6개만 보여주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게끔 처리를 한 거죠. 현재 값 노 랩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오른쪽에 있는 랩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밑에 결과 값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아주아주 아주 많은 결과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랩이라고 하게 되면 주축 방향에서 교차축 방향으로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내려오고 노 랩이라고 하게 되면 넘어가더라도 그 넘어간 것을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 이 클릭했을 때만 보이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플렉스 랩 속성을 이용을 하면 한 줄로 배치할지 여러 줄로 배치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입니다. 그 플렉스 항목을 기본값이 이제 가로니까 저는 이제 가로로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밖에 이렇게 테두리 선 있는 게 플렉스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4개의 박스를 플렉스 항목을 두었어요. Justify Content를 Flex Start라고 하면 박스의 스타트, 시작점을 기준으로 4개를 배치를 합니다. Flex End 하게 되면 끝점에 맞춰서 4개를 배치를 하고요. Center, 그러면 말 그대로 컨테이너의 중앙에 오도록 배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Space Between과 Space Around가 있는데요. Space Between은 첫 번째 항목과 마지막 항목을 컨테이너에 딱 맞게 배치를 해놓고 가운데를 같은 간격으로 배치를 해줘요. 반면에 Around는요, 첫 번째 항목과 끝부분의 항목을 바짝 붙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백을 두는데 그 여백이 뭐냐면 각각의 항목 사이에 있는 이 여백의 반값 정도 되게. 반이 되게 배치하면 이게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스페이스 이븐이에요. 이븐이라는 거는 동등하게 똑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첫 번째 항목이든 두 번째 항목이든 상관없이 다 여기가 간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이븐이는 맨 끝과 맨첫 번째와 맨 끝에 있는 애들까지도 이 간격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고, 어라운드는요, 첫 번째와 맨 마지막 항목은 다른 항목의 공백에 비해서 반의 값만 가진다. 그리고 스페이스 비트윈은 첫 번째 항목과 마지막 항목의 끝에 공백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나눠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Align Items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자, Justify Content가 주축 방향의 배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Align Items는 교차축이에요. 교차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Align Item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자, Flex Start는 교차축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배치를 합니다. 주축을 가로라고 놨을 때 교차축은 세로가 되잖아요.
플렉스 컨테이너가 있을 때 교차축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게 해주고요. 플렉스 엔드 하게 되면 교차축의 끝점, 센터 하게 되면 교차축의 센터, 중앙에 배치를 해줍니다. 베이스라인은 이건 글자를 기준으로 해요. 1, 2, 3, 4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타이포그래피 글자에는 밑에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네 개의 글자가 베이스라인에 맞게끔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치는 교차축을 가득 채우도록 늘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주축 방향으로 배치하는 방법이고요. 얼라인 아이템스는 교차축 방향의 배치 방법입니다. 얼라인 다음에 셀프가 붙는 속성이 있어요. 얼라인 아이템스는 복수형이죠. 아이템들, 즉 교차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플렉스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속성이라면 얼라인 셀프는요, 하나예요. 특정한 항목만 정렬 방법을 다르게 하고 싶을 때.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1, 2, 3, 4가 각각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항목하고 세 번째 항목만 교차축의 배치 방법을 다르게 하고 싶어요. 이랬을 경우에 1번의 항목에 대해서 여기 박스 1이라고 주고 박스 1의 얼라인 셀프를 플렉스 스타트라고 지정을 하면 아, 1번 항목만 교차축의 시작점에다 배치하겠다는 뜻이구나. 아이디가 박스 3인 요소, 즉 세 번째 항목은요. 얼라인 셀프를 스트레치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스트레치는 쭉 늘린다 그랬죠. 교차축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늘려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얼라인 셀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앞에서 살펴봤던 값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각각의 속성 값들은요.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넣어보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얼라인 컨텐츠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얼라인 아이템스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얼라인 컨텐츠는 여러 줄일 경우 교차축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4개의 플렉스 항목이 두 줄씩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얼라인 컨텐츠를 플렉스 스타트라고 하게 되면 교차축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4개 항목이 똑같이 가서 붙습니다. 플렉스 엔드나 센터까지 이 3개는 얼라인 아이템스랑 똑같아요. 4개의 항목이, 그러니까 플렉스 항목들이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교차축의 시작점, 끝점, 중간 여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다 배치가 되는데요. 다음에 오는 스페이스 비트윈과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각 줄을 바짝 양옆으로 당겨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비트윈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의 끝에 여백이 없는 거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컨테이너에서 약간 여백을 두고 배치가 됩니다. 어라운드는 여백을 어떻게 지정한다 그랬죠? 가운데 있는 여백에 반씩 들어가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얼라인 컨텐츠를 스트레치로 하게 되면 그 여러 줄로 표시된 플렉스 항목들이 교차축에 가득 차도록 쭉 늘려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저스티파이 컨텐츠나 얼라인 아이템스나 뭐 얼라인 컨텐츠나 사용하는 속성값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속성에 따라서 같은 속성값을 쓰더라도 속성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조금씩 다르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가장 쉬운 예가요.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웹 요소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결과 화면을 보시면 클릭이라고 하는 버튼이 화면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중앙에 오게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코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center.html 문서를 불러와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문서에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라고 해서 화면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클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클릭 버튼이 항상 화면 중앙에 오도록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중앙에 배치하고 싶은 요소의 부모 요소에다가 플렉스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버튼 태그에는 부모 요소가 바디입니다. 바디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플렉스 컨테이너를 만들어줘요. 우선 주축 방향으로 가로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justify 컨텐츠를 센터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차축 방향으로도 가로로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align items를 센터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저장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세로 방향으로 가운데로 오질 않아요. 얘를 화면 중앙에 가운데로 오도록 하려면 하이 값을요, 100VH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VH라는 단위는 뷰포트 하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뷰포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웹문서를 보여주는 영역을 뷰포트라고 했습니다. 100VH는요, 뷰포트 높이 전체를 가리키는 단위예요. 참고로 뷰포트 너비 전체를 가리킬 때는 100VW라고 합니다. 이 문서의 높이는 뷰포트 전체를 차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코드까지 넣어주어야 버튼이 화면 중앙에 옵니다. 이렇게 중앙에 온걸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브라우저 창의 크기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버튼이 항상 화면 중앙에 놓여 있게 되죠.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자주 사용하는 예입니다. 특정한 웹 요소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요게 네 줄의 코드가 필요해요.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고 그 컨테이너 안에서 justify 컨텐츠와 align items 속성을 센터로 바꿔주고 하이 값을 100VH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갭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갭 속성은요, 항목들 간의 간격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1부터 5까지 플렉스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1부터 5까지의 간격을 똑같이 10픽셀로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갭 10픽셀 하고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10픽셀만큼 지정이 됩니다. 이때 로우 갭과 칼럼 갭으로 나누어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줄로만 표시가 되고 있지만 여러 줄일 경우에는 위의 항목과 아래 항목 사이의 갭도 필요하잖아요. 그냥 갭이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지정이 돼요. 여러 줄일 경우에 그 위와 아래 사이에 있는 간격도 똑같이 10픽셀이 되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지정을 하고 싶다면 로우 갭 10픽셀, 뭐 칼럼 갭은 20픽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박스 모델에 마진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박스 모델에서 마진이라는 것은 웹 요소와 요소 사이의 간격. 10픽셀이라고 마진을 지정을 해주면 1번과 2번 사이의 간격이 10픽셀이 되는 거죠. 이때 마진과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의 갭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갭 같은 경우는 인접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만 그 여백이 들어갑니다. 1번 항목의 경우에 오른쪽에 항목이 오죠. 오른쪽에만 10픽셀이라는 여백이 생겨요. 마진을 10픽셀로 하게 되면은요, 1번 항목 왼쪽에 다른 항목이 없을 경우에도 10픽셀의 마진이 생깁니다. 하지만 갭은 왼쪽에 항목이 없기 때문에 10픽셀의 여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접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만 간격이 들어가요. 이게 갭 속성을 이용한 여백을 넣었을 때와 마진을 이용해서 여백을 넣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서 기본적인 용어들과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이트